안녕하세요, 요대지입니다. 오늘은 심심해서 수다나 떨어보러 왔는데요. 요즘 루머들이 떠돌고 있어서 사실은 아니겠지만 설레이는 말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현이 안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루머들로 좀 수다나 떨면서 행복회로나 돌려보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제가 들었던 루머들이 뭐가 있냐면 네 가지인데, 첫 번째, 블러드본 리마스터. 그 다음, 어쌔신 크리드 4, 블랙 플래그죠? 리메이크, 이거는. 그 다음에 파이널 판타지 10 리메이크, 그리고 산타모니카랑 너티독이 신규 IP를 제작 중이다. 지금 요네 가지 루머가 떠돌고 있어요. 확인된 바는 하나도 없고 그냥 찌라시로 돌고 있는 말들인데, 근데 이네 문장이 너무 좀 설레이지 않나요? 다 실현됐으면 진짜 좋겠다 싶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로 그냥 행복회로나 돌리면서 수다나 좀 떨어보고자 왔습니다. 그럼 첫 번째, 블러드본 리마스터 한번 떠들어 볼까요? 그냥 벌써 말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데,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나온다면 리마스터 말고 리메이크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플스5 처음에 나왔을 때 데몬즈 소울 리메이크가 같이 나왔었잖아요. 그 데몬즈 소울 리메이크가 정말 재밌었거든요. 예전에 했을 때도 재밌었지만 리메이크로 하니까 뭐랄까, 그래픽이 솔직히 엘든링보다 더 좋다고 느껴질 정도로 깔끔하게 잘 나왔던 게임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메타크리틱 점수도 상당히 잘 나왔을 거예요, 리메이크인데도. 그런 식으로 블러드본도 리마스터 돼서, 리메이크는 아니더라도 리마스터 이렇게 잘 돼서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아마 PC는 안 나올 수도 있겠죠. 플스 독점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왕이면 PC랑 같이 나와주면 훨씬 좋겠는데, 아마 나온다면 또 독점으로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게 게임 나온 지도 오래됐는데 PC로 풀릴 법도 한데, 그리고 리마스터가 나온다면 당연히 저도 해보고 싶지만 약간 걱정되는 거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프롬에서 나온 소울류치고 무서워요. 이거 좀 공포 게임 느낌도 솔직히 좀 있습니다. 공포를 잘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하나도 못 느낄 수 있겠지만, 그냥 저 같은 일반인이 느꼈을 때 이거 게임하면서 전좀 무섭다고 느꼈어요. 깜짝깜짝 놀래키는 것들도 많고 저는 좀 무서운 게 있었어요. 특히나 몇몇 보스들, 괴물이잖아요. 괴물들이 비명 지를 때 비명 소리가 진짜, 와, 귀가 찢어질 듯한 비명 소리. 네, 진짜 무서웠어. 전 그게 좀. 그게 있고, 또두 번째는 DLC 보스 중에서 루드비랑 코스의 개자식이랑 다시 싸워야 되잖아. 나는 그걸 생각하면 벌써부터 스트레스가 몰려옵니다. 또 하나는 루드비히 코스의 개자스. 싸우기 싫어, 얘들이랑.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루드비랑 코스의 개자식은 공략 보면서 해도 못 깨겠더라고. 진짜 너무 어렵게 깼어요. 코스의 개자식은 진짜, 아, 좀 운도 따라줘야 되는 것 같아. 하지만 이런 거다 감안해서라도 무조건 나와주시면 좋겠죠. 블러드본은 플스에만 있었던 게임이기 때문에 엄청 유명한 게임이긴 하지만 못 해보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오는 PC랑 이렇게 같이 해서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무조건 대박이 날 수밖에 없는 게임인데. 그리고 두 번째 행복회로, 바로 어쌔신 크리드 4 블랙 플래그 리메이크입니다. 제가 매번 게임 추천할 때마다 영상에서 게임 추천 영상 같은 거 많이 올리잖아요. 그런 거할 때마다 꼭 들어가는 게임 중에 하나가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어쌔신 크리드 해본 것 중에서 오디세이가 제일 재밌었는데,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제일 재밌었던 게 바로 이4 블랙 플래그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예전에 이걸 접했다라면, 블랙 플래그가 나오자마자 내가 해봤던 사람이었다면 누가 1위였을지는 장담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블랙 플래그를 한지한 4, 5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플레이했을 당시에도 고전 게임인 걸 플레이했어요. 그런데도 너무 재밌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시스템으로 맞춰서 나온다면 저 오디세이급, 오디세이 이상급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오디세이 다음급으로 대작이라고 생각함. 꼭 나와야 함.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것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저는 또 블랙 플래그입니다. 왜냐면 제가 웹툰을 좀 많이 보거든요. 한가할 때나 아니면 자기 전에 폰으로 이렇게 웹툰 같은 거쭉 보다가 자는 편인데, 네이버 웹툰 많이 봅니다. 네이버 웹툰 볼때몇달 전부터 연재하기 시작한 건데, 어쌔신 크리드 4 블랙 플래그가 웹툰으로 지금 연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네이버 웹툰이면 한국 만화인데 드라마 같은 걸로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때 웹툰 나왔을 때, 어, 이거 리메이크 하나? 게임에 뭐 나오나 싶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조금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기대하고 있어. 웹툰도 있어서 진짜 가능성 좀 보임. 진짜 좀 나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한나의 희망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파이널 판타지 10 리메이크. 이것도 기대되는데, 이게 스퀘어 애닉스. 제가 스퀘어 애닉스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쏘쏘. 왜냐면 스퀘어 애닉스 게임을 많이 해보긴 했는데 솔직히 재밌는 게 거의 없어. 저랑 취향이 좀안 맞는 게임에선 것 같아요.
그나마 재밌게 했는 게 니어 오토마타. 이건 인생 게임이네. 인생 게임으로 재밌게 한 거 니어 오토마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전에 나왔던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 좀 할만했고 그래도 나름 재밌게 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 나왔던 크라이시스 코어 이건 엄청 재밌었어요. 이거 진짜 재밌게 했고, 그 다음 올해 나왔던 16편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스퀘어 애닉스에 조금 마음이 가기 시작했어요. 요새는 소스보다는 조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6편이 너무 재밌었고 또 리메이크 된다면 기대가 되고, 그리고 파판 시리즈 중에서도 7이랑 10이 거의 제일 유명하지 않나요?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10편을 못해봤어요. OST 노래만 좋아하고 게임은 못해봤는데, 이게 플스4 시절 때 리마스터 된 게 있잖아요, 파판 10이. 그게 제가 있습니다. 그 구매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플레이 좀 해봤을 때 그래픽도 너무 구리고 조작감도 안 좋아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때려치웠는데, 그리고 또 심지어 스토리도 보니까 좀 약간 멜로물 느낌 나는 스토리잖아요. 제가 또 그런 멜로물을 엄청 안 좋아하거든요. 내 취향이 아닌가 보다 싶어서 안 하긴 했는데, 그래도 파판 중에서 가장 또 명작 중에 하나라서 리메이크 나온다면 다시 도전할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멜로물은 별로 안 좋아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타모니카랑 너티독이 신규 IP 개발 중이란 소리가 있어요. 이거는 뭐 루머일지 아닐지를 떠나서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너티독은 신규 IP 나올 때 됐어. 나올 때 됐어. 너티독 하면 떠오르는 게 언차티드 그리고 라우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언차티드 끝났잖아요. 새로 나올 때 됐어요. 라우어2는 진짜 대차게 말아먹고, 그래도 라우어3가 나오긴 하겠죠 언젠가. 나와도 조금 욕먹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라우어보다는 언차티드파거든요. 언차티드를 진짜 재밌게 했어. 더 좋아하고. 그래서 언차티드 같은 형식의 게임이 새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좀 바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스포가 될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정도는 스포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언차티드 4 엔딩에 보면은 주인공 딸이 나오거든요. 어린 딸이 잠깐. 그래서 저는 그 어린 딸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서 아빠처럼 이렇게 모험을 떠나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 너무 재밌지 않을까. 예,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네이선이죠. 네이선은 이제 할아버지로 나와서 이제 딸한테 잠깐 조언만 해주는 역할로 엑스트라로 조금씩 나와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딸이 주인공을 해서 이제 막 모험 떠나고 이런 언차티드 계열로 나가는 이런 게임이 나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상상만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아, 그게 좀 만들어주지. 그래서 너티독 신규 IP 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솔직히 요새 너티독에 대한 정이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솔직히 리마스터로 너무 대도 않게 하도 우려먹어서 좀 정이 좀 떨어졌는데, 그런 거 좀 나와서 이미지 회복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지 회복 겸 언차티드 같은 게임이 좀 나와라. 알았어? 그리고 산타모니카는 신규 IP 안 나올 것 같은데, 뭐 만들 게 있나? 어떻게 보면 제가 아는 게임은 가도부어밖에 없거든요. 가도부어 원툴 다른 게임이 있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타모니카 하면 가도부어 원툴 회사인데, 솔직히 가도부어 게임 하나만 해도 엄청난 게임 아닌가요? 진짜 가도부어 3도 재밌게 했었고, 예전에 그냥 이번에 나온 것도 재밌게 했고, 라그나로코 엄청 재밌게 했는데, 라그나로코가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었어요. 또 다음 후속편도 또 나오겠죠. 이 후속편 나오는 것만 해도 신경 쓸 게 상당히 많고 만들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게임 회사 중에서 디테일적인 면에서는 거의 최고의 게임 중에 하나인가 아닐까 생각해요. 디테일 하나하나 다 잡아가는 그런 게임이라서 좀 장인정신이 느껴지는 게임? 그렇기 때문에 다른 IP가 나올 겨를이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뭐 나와준다면 좋겠죠. 우리가 고맙지 나오면. 무조건 재밌을 테니까. 근데 좀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물론 오늘 이야기한 전부 다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요거는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헛소리 같겠네요. 근데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기대되는 건 투성이고요. 물론 오늘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낮은 것들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확인된 바도 하나도 없고 그런 것들이긴 하지만, 오늘 이렇게 루머들을 곱씹어 보면서 행복회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좀 수다 떨 거 생기거나 좀 재밌는 거 생기면 또 오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